자, 소책 테스트 2의 24에서 25좀 봅시다. 뒤에 6, 7, 8인가? 6, 7인가까지 볼 거예요. 자, 여기는 협력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complementary라는 중간에 얘 단어가 나오는데, 얘가 이 글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단어야. 어디 갔니? complementary 여기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진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를 잘 체크를 해야 돼. 바로 들어가세요. 우리는 사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할게요. 그 작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주제 혹은 흐름, 그 정도만 체크를 하면 돼서 내가 중요한 문법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그냥 중요한 데만 할게요. 자, 극도로 interdependent라는 거는 어떤 거야? 상호 의존적인 거죠. 우리는 굉장히 상호 의존적인 그리고 cooperative 협력적인 society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in our everyday lives 우리가 맨날 사는 그런 일상에서 우리는 may go 우리는 갈수 있다 days 며칠을 at a time 한 번에 갈수 있다는 얘기는 보낸다라는 뜻이죠. without competing 뭐 없이 compete 하면은 경쟁을 하는 거니까 경쟁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그냥 나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데만 한다고 쓰면서 다 하고 있음. Cooperate 우리는 뭘 한다? 협력을 한다. 많은 방식으로 맨날. 그럼 맨날 맨날 어떤 방식으로 협력은 하고 어떻게 뭐 경쟁은 안 해. From A to B 해가지고 요렇게. From A to B, 여기까지, 끝까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한번더 메이드가 소식을 해주고 있죠. 자, 뭐에서 뭐까지냐면, collaborating. 말 그대로 콜라보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at work, at home. 집과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으쌰으쌰 하는 것에서부터 to purchasing products까지 얘는 지금 낀 거야. 그 제품을 사는 것까지요. 다른 사람이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아니면 크리에이팅 뭘 하는 것까지 만드는 것까지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살 이해되니? To purchase 앞에 있는 프로덕트를 꾸며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살 제품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나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산 것을 사거나 그런 것들도 일종의 뭐란 얘기야? 협력이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콜라보를 하고 있다. 그 얘기지. Thus, 그러니까, in our modern society, 어디에서? 현대, 사회에서 learning, 배우는 것은 how to cooperate. 어떻게 협력을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뭐하다? as 애주 구문이다. 라는 거죠. 뒤에서부터 그러면, as learning how to compete. 배우는 것만큼. 근데 이번에도 누구를 배워요? How to compete. Compete는 cooperative에 어떻게 보면 그 반대축에 속하죠. 어떻게 경쟁을 하는지, 그거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뭐하다. Just as important. 중요하다. 얘는 즉, important는 보호자들을 갖다가 애즈를 씌워놨으니까는 형용사겠죠. 근데, 누가 뭐 하는 거? For our young athletes. 젊은 운동선수들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운동선수들이 경쟁을 하는 거를 배우는 건뭐 중요하단 얘기죠.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이나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얘는 지금 계속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는 거죠? 협력에다가 맞추는 거죠. 여기까지가 되죠? 자, 그런 식의 것은 may become 될 수가 있는데 part of your coaching philosophy. 너가 만약에 뭔가를 코치를 하고 있다면 그 코칭을 하는 철학의 일부가 될 수가 있고, competition과 cooperation은 종종 depicted, 뭐가 된다? 묘사가 된다라는 얘기죠. As opposing processes, 반대되는 과정으로서. Even though, 뭐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얘가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complementary. 그러니까 딱 겉보기에는 경쟁은 나랑 얘랑 싸우는 거죠. 근데 협력은 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반대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상호 의존적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핵심 포인트가 그거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단어를 중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스포츠 사회학자들은 근데 그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 별거가 딱다 붙여내. 스포츠 사회학자. 그럼 뭐 스포츠 문화를 뭐 연구하면 스포츠 문화학자인가? 그러면 그 물고기의 문화를 연구하면 물고기 문화학자인가요? 암튼 스포츠 사회학자는 이 사람인데 has described 뭐 했다. 설명을 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describe는 그 관계를 설명을 해왔는데 between competition과 cooperation의 관계를 in terms of 뭐의 측면에서 what he calls 그가 뭐라고 부르는 association 협력 혹은 연합이라고 부른 것의 측면. 그러니까 in terms of의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가 연합이라고 부르는 거. 그 너희가 강철 부대를 봤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SSU라는 부대랑 UDT라는 부대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부대가 원래는 경쟁을 했었어. 그랬다가 다른 얘네가 해군이에요. 그래서 해군대 육군의 구도로 들어갔어.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vs 해가지고 versus 해서 싸울 때는 경쟁을 했다가 갑자기 이 versus가 해군대 육군의 구도로 넘어가면 이 둘은 협력이 되겠죠. 이게 되지?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해군 연합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SSUDT라고 부르던데. 그 연합. 힘을 합치는 거죠. 어제 저기 오늘이 동지가 되고. 그런 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의 측면에서 걔네들을 설명을 했는데, the ways. 걔는 방식이에요. 어떤 individuals, 개인들이나 팀이 must cooperative, 아니야, cooperate.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compete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각 팀이나 개인이 뭘 해야 된다? 계속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을 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most of us,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can readily, 쉽게 뭐 한다? identify, 찾아낸다. One type of association in that. 자, in that 오랜만에 나왔어요. 뭐뭐 한다는 점에서 그냥 묶을까? 그냥 접속사로. 뭐뭐 한다는 점에서 다시 앞에서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이 협력이라는 것의 한 가지 유형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언제 모한 점에서 운동 선수들이 팀 스포츠에서요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서로 왜? 아니 그 팀이 in order to 중간에 의미상의 조합인 거야. In order to perform 뭘할수 있기 위해서 경기를 할수 있기 위해서 cohesively 하면은 단합을 해서라는 뜻이죠. 단합하여. 그러니까 내가 졸라 뛰어나. 내가 호날두야. 전 세계 1등 킥머거. 근데 팀으로 내가 출전을 하면은 그거는 팀에서 호흡을 맞춰줘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팀이 이길 거다. 개인이 이제 각개 전투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팀이다. 그러면 팀과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나가야 된다. 코퍼레이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Within team이란 얘기는 팀 내지. 팀내 cooperation은 is essential, 어떻다, 필수적이다. 팀의 성공에 있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속 어떤 얘기니? 팀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치? 그 안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but 해가지고 얘가 꺾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 그러면 팀 내에서 우리가 협력을 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당연하게 생각을 해. 근데 얘는 지금 between 팀이야. 팀 간의 협력이죠. 되지요? 팀 간의 협력은 뭐하다? 필요해요. Competition need to even occur. 그 even은 여기서 그냥 그 꾸며주는 에라 가지고 넘어가면 돼. 발생하기에 믿으니? 팀 간의 협력은 competition 경쟁이 발생을 하기에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팀들은 have to agree 하면은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Time and place. 시공간에 대해서요. To compete, 싸울. 야,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날래? 아, 그래? 그러면 그 축구장에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들은 또한 also have to agree, 동의를 또 해야 되는데, to set up rules, 일련의 그 룰들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To govern, govern 하면은 통제하는 거죠. 그들의 컴피티션을 통제를 할 그것에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되냐면, promise, 약속도 해야 돼요. To abide by them. 그것들을 뭘 하려고? 자, abide by 하면은 뭐뭐, 그, abide가 그, 이제, 속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르다, 굴복하다, 뭐, 이렇게, 뭐라 하지? 충성, 충성 하면서 따르는 거를 어바이드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를 어바이드라고 해요. 그것들을 따르기를 약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야지 둘다 경기를 하다가 말이 안 나오죠. 마침내, 마지막으로, 경기라는 거는 assumes, 뭐 한다? 가정을 한다. 대절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데, 모든 competitors or teams, 모든 경쟁자나 팀들이 are going to give their best effort,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가정을 한다. 아니면, or at least, 적어도 establish, 뭐 한다고요? establish는 확립을 하다는 뜻이죠. 서로 agreed. agreed upon, 서로 동의를 한 정도의 commitment and effort, 노력과 헌신을. 이해되니? 그러니까 agreed upon 하면은 합의된 이란 뜻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선 경기 같은 거 있잖아. 야, 너무 그 친선인데 이거 힘뺄 필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한 7, 80%만 우리 좀 기량 빼가지고 좀 해보자. 너무 빡세게 하지 말고 그냥 설렁설렁 한번 그 포메이션만 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합의된 레벨 정도의 커미트먼트, 헌신, 그리고 노력을 약속을 확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죠? 내가 경기했는데 우리 팀이 짜발이라고 해서 저쪽에서 설렁설렁하면 너무 열받을 거잖아. 그죠? At its best. At its best는 최상의 상태에서란 뜻이죠. 그리고 나서 최상의 상태에서 competition이 should involve 뭐 해야 된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수반해야 되는데 퀘스트. 퀘스트라는 거는 누구니? 추구. For excellence. 탁월함에 대해서 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가장 뛰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Between evenly matched. evenly 하면은 골고루란 뜻이야. 골고루 맞춰진. 다시 얘기하면 similar. 을 얘기를 하겠죠. 비슷한 상대방 사이에. 야, 그 복싱할 때도 헤비랑 라이트급 나누죠. 급을 나누는 것처럼 비슷한 상대방이랑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Who are giving maximum effort. 하고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비슷한 상대방 사이에서 excellence를 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will you make it apart 해가지고 will you 해가지고 동사가 나왔죠. 동사가 나왔는데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서 감옥적어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 Will you make 너 만들 거니? Part of your philosophy to teach your athletes. 잠깐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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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내가 이거 지목적으로 체크를 해놓고 혹시 틀렸나 다시 봤는데 맞더라고. 자, 너는 너의 철학의 일부로 만들 거냐라는 얘기죠. 누구를? 진목적어를. 근데 그게 뭐냐면 teach, 가르치는 거죠. 너의 애들을 how to cooperate with each other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with opposing teams, 상대방 편. So that, 그래서 competition, 경기라는 것이, 경쟁이라는 것이 is the best. 최상이라는 것을. It can be. 그것이 될수 있는. 즉, 여기서의 it은 the best를 받는 거죠. 그
미안. Competition. 그 competition이 can be 최상이 될수 있도록. 이해되니? 다시. 자, 너는 그러면 그것을, 응? 뭐를 필로소프의 부분으로 만드냐면, How to cooperative 하는 거를 가르치겠냐고. 그래서 여기 끝까지가 지금 지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앞에서 계속 뭐를 얘기했냐면, 협력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는 그러면 너의 운동선수들한테 서로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가르칠 거야? 그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그 경쟁이 최선이 될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이 지목적어 자리가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려는 바고, 그걸 니네 필로소피의 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경쟁에 있어서, 스포츠에 있어서 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을을 생각하듯이 경기도 중요하지만, 경쟁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그치, 협력도 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경쟁보다 누가 협력이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26, 7, 8좀 봅시다. 여기야말로 그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만 체크를 해도 돼요. 얘가 시사하는 말을 잘 생각해. 자, Silai라는 애가 quiet, 되게 조용한 preteen 10대였어요. From lively family. 되게 활발한 가족에서 온 애였는데, comprising 하면은 구성이 되어 있는 이란 뜻이야. 10 brothers and sisters. 미쳤어. 얘네 지금 10명이래. 형제자매가 10명이래. 그 엄마 아빠까지 12이래. 미쳤어. 흥분해야. 흥분의 가족이래요. 자, 그녀의 가족은 was constant hub. 끊임없는 hub. 뭐였다?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activity. 활동. 야, 사람이 열이에요. 엄마 아빠까지 열둘이야.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중심이었단 얘기야. With an ever present, 항상 ever changing, 항상 있고 항상 바뀌는 constellation이라면은 모임. 아무리 못해도 야, 집에 한 대여섯 명은 계속 있었겠죠. Siblings, cousins, and friends가 계속 있었다라는 얘기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환경. There was always someone. 누군가가 있었어요. In the house. 집에 있었어. To play or hang out with. 뭐, 놀이를 하거나 잠깐 둘이 나가서 놀 애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boredom. 지루함이라는 것은 never an issue. 뭐가 아니었죠?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할 무. 이해되죠? 자, 근데 그렇게 되게 활발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다운사이드가 뭐죠? 단점. To being part of a big family. 그 대가족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의 유일한 단점은 뭐였냐면 좀 불쌍해. 대절이었다. 실라이가 never had alone time.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그 부모 양쪽이랑.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양쪽 누군가와 엄마랑 시간 보내거나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지. 왜? 엄마 아빠는 constant motion, 끊임없는 행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되게 바쁜 거야. 뭐 하면서 working 일을 하고 doing house 뭐 빨래 하루에 저기 3통씩 나와. 그렇게 막 하고 그다음에 attending to one child or another. 한 애나 또 다른 애막 돌보면서 미친 듯이 빨래 하면서 청소기 돌리면서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caring teacher 누구가 caring 하면은 돌본 다시 얘기하면은 배려가 그득그득한 선생님이 생각을 했던 거야. 멘토가 was be helpful. 너 멘토가 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는 told her parents 부모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About a local big sisters program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helped 도왔어요. A with B. 실라이가 뭘 하는 걸 저기 돕게 했죠? Application. 그 신청을 하는 거를 같이 도와줬다는 얘기죠. 내용일치 같은 것도 잘 나오죠. 이런 거 체크해 두세요. 실라이는 was paired with 그 에어팟
에어팟이란다. 뭐지? 그건 맞죠? 에어팟. 에어팟 페어링하죠? 연결을 해주는 거야. Mary라는 애랑 연결을 해줬는데, 그게 누구냐면, Sophomore 하면은 2학년. 2학년이에요. 근처에 Community College. 아, 대학생. 대학생 2학년짜리 Mary라는 애랑 연결이 됐는데, At first glance. 흘끗. 한번 슥 봐가지고. They appear to be polar opposite. 폴러는 극이죠. 양극단. 양극단의 정반대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왜? Mary는 came from a traditional New England family에서 왔고, was the only child. 뭐였어? 외동이었대요. 이해되죠? 자, despite these differences, 이러한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took a quick liking, 꽤 빠른 좋아함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꽤 빨리 좋아하게 됐다는 얘기죠. 서로 뭐 하면서 bonding over, 뭐뭐에 대해서 유대감을 가지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love for ethnic, 그럼 여기서는 그 민족의, 야, 나 잉글랜드 음식 있는데 이거 먹어봐. 이런 식으로 민족 음식, 해리포터, 그리고 뭐 달리기, 마라톤이라는 뭐 공통점이 있었나 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공통점을 찾으면서 유대감을 쌓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되죠. 여기 본딩은 분사구문이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부모한테 하도 그 형제자매가 10명이니까 치여가지고 관심을 못 받다가 외동으로 자란 애랑 짝이 지금 맺어졌어. 그럼 외동으로 자란 애들은 얘들아, 나한테 엄마가 오로지 관심을 줬고 나는 그러면 엄마 아빠만 보면 되니까 그냥 상대방에 대한 진득한 어텐션이 굉장히 익숙한 애죠. 그래서 굉장히 generous soul이었다.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치, 후한, 관대한 사람이었죠. Who loved, 좋아했던 거야. Giving, 그 실라이한테 inexpensive gifts, 그냥 이렇게 막 비싸진 않아도 그런 것들을 주는 애였죠. Such as nail polish, 그래도 은근 비싸. 이거 한 3,500원씩 하잖아, 그죠? 그 누구니? 네일폴리시, 매니큐어, 매니큐어나 트링켓 하면은 그 장신구 같은 거그 매대에서 막 1,000원, 2,000원짜리 파는 것처럼 이렇게 가벼운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트링켓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 이거 오다가 주웠어" 이러면서, 근데 사실 진짜 좋은 거야. 암튼 이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주는 후한 애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걔 가장 큰 재능은 허러빌리티,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willingness, 기꺼운 마음이었어. 뭐하는? 들어주는. 여기가 여기의 핵심 단어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어서 슬라이가 뜨른 하고 눈이 맞은 거야. 자, 그녀는 was interested in all of Sly's stories. 슬라이가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얘기를 들어줬던 거예요. 자, what it was like. 자, what be like 하면은 어떤지라고 들어가는 거죠. What it be like to immigrate? 이주하는 건 어떤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왔나 봐. 그래서 이민을 한다는 건 어떤지. 그리고 her first impressions of America.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첫인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경험. Growing up in a big family. 있잖아, 내가 셋째인데 말이야, 다섯째가 태어날 때는 이러면서 big family에서 자라는 그런 것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뭐 했다, was interested, 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Mary는 listened with patience,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with presence 하면은 침착하게라는 뜻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잘 들어줬죠. 그래서 그녀는 expressed interest, 흥미를 뭔가 표현을 했어. 그리고 asked, 물었어요. Appropriate questions. 진짜? 그땐 어떻게 됐는데? 이러면서 적절한 질문들을 툭툭 던진 거야. 뭐할 때마다. Whenever Sly가 wanted to share a story, 어떤 이야기를 공유를 하고 싶어 할 때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녀는 gave input. 인풋을 줬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뭔가 내가 걔한테 주는 어드바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충고가 있었어. 그리고 made suggestions. 진짜?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한 거야. 오직 뭐할 때만. She had listened.
들었을 때 carefully. 그러니까 듣고 나서, 이미 듣고 나서의 상태니까는 head PP를 주의를 해야겠죠. Barry는 never interrupt. 절대 방해를 하지 않았어요. 슬라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 이러면서 중간에 끊거나 그러질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nor 부정어 도치죠. Did she answer? 그리고 그녀는 뭐 하지도 않았다. 이거 의문문 순서라고 했었죠. 그녀는 대답을 하지도 않았어요. Her cell phone, 즉 전화를 받지 않고 텍스트 메시지도 하지 않고 멀티태스킹도 하지 않았다. 막 실내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와 대박 우와 정말 우와 좋겠다 이러면서 인스타 막 댓글 달아. 그러면은 정말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진 않았단 얘기지. 비록 even if they were in a crowd of 어디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랑 막 섞여 있을 때도 she would maintain 유지를 했어요. eye contact를 굉장히 잘 유지를 했던 거야. 그리고 be focused 집중을 하고 있었죠. Silla에게 이 되죠. 자 처음에는 Silla는 was take aback 하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다라는 뜻이니까 그냥 묶으세요. 깜짝 놀랐어. 왜냐면 얘가 뭐뭐 해서 라는 뜻의 대세로 들어갔죠. Mary가 관심이 있어서 걔 Silla가 사는 삶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 별거 아닌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거죠. 그리고 걔는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Her life was all that 그렇게 라는 뜻이죠. 그녀의 삶이 그렇게 interesting 뭐 재밌지도 않다 라고 생각을 했어.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게다가 No one 아무도 had 여기까지가 목적어 had ever given 전혀 주질 않았어요. Her 그녀에게 이 많은 one-on-one이라는 거는 그 멘토맨이죠. 직접 1대1로 주는 관심을 그렇게 누가 많이 준 적이 없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Mary의 attentiveness 누구들은 관심을 주는 것 Mary가 관심을 주는 것은 became the key 누가 됐다? 핵심이 됐다. To winning trust 신뢰를 얻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메리의 demonstrated 증명된 건 다시 얘기하면은 보여준 거죠. 메리가 보여준 관심은 prompt. prompt 하면은 뭐 했다? 유도를 했다. 그래서 얘는 prompt 목적어 두부정사 오형식. 슬라이가 to be comfortable 편안해지게 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confiding in her. confide 하면 뭐죠? 신뢰를 하는 거죠. 신뢰해 가지고 다 털어놓는 거. 아 근데 그건 사실 있잖아 이러면서 털어놓는 거를 잘 유도를 했죠. 그러면서 뭐 하면서 한 번 더 분사고만 있는데 그러면서 뭐 하면서 오형식 이렇게. 오 여기 구문이 좀 복잡하니까 문법을 잘 받아야겠죠. Mary가 to offer 주도로 누구를 guidance 지도, support, 관심, and advice, 조언을 as a needy, 필요가 될 때. 이해가 되죠? 자, 그녀는 such a great listener, such a 혁명주동, 감탄문. 걔는 진짜 잘 들어주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Silla가 shyly, 수줍게 얘기를 했다. 하면서 얘기한 거야. When she was asked, 질문을 받았을 때요. What She liked about Mary. 그 메리에 대해서 무엇을 그렇게 좋아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자, 그 말은 simple statement. 그냥 단순한 뭐였죠? 그렇죠. 표현이었죠. 근데 it conveyed 뭐 했다? 전달을 했다. The essence 누구를? 본질을 of what Mary meant to her. 메리가 그녀에게 의미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 실라이가 원했던 거는 뭐니? 엄마 아빠가 하도 바쁘니까 나한테 관심을 줬으면 약간 일종의 관종이었죠. 그래서 걔는 great listener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줬다.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 앞부분은 그렇게 없는데 뒷부분에서 문법이 좀 많았어요.
부정 도치도 있었고 헤드 피피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요거 잘 체크를 좀 해두세요. 되죠? 자, 그러면 테스트 2편까지 수고들을 많으셨고 이제 또 정리를 해놓고 다음 강의로 넘어갑시다.